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포판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단어 하나가 커뮤니티와 언론에 계속 등장합니다. 순살아파트, 흐르지오와 자이아가라에 이어서 한국 사람들 언어 유희는 정말 대단한데요. 이걸 언어 유희로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순살아파트라는 단어는 이를 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량판 구조라는 공법을 사용하던 아파트인데요. 1995년에 붕괴됐던 상품백화점이 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에요. 당연히 업계에서는 한동안 기피 대상이었는데 2017년쯤부터 이 공법이 건설 현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만 시공하면 안전하면서도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그 제대로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와 그 시발점이 된 LH의 고질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무량판 구조가 뭔지, 왜 붕괴 사고들이 나는 것인지 다른 구조들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은요, 위층의 하중을 아래층이 견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하중을 견뎌내는 방식으로는 보통 세 가지 구조가 활용되는데요. 첫 번째가 벽식 구조입니다. 상자형 구조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벽 자체가 위층의 하중을 견디는 방식이에요. 중간중간 설치된 벽이 상층 부위 무게를 나눠서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벽식 구조로 지어져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내력벽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둥식 구조인데요. 라멘 구조라고도 합니다. 천장에 수평으로 기다란 보를 설치해요. 이 보가 1차로 하중을 분산해주고 보가 받는 하중은 다시 기둥이 견뎌내는 구조입니다. 하중뿐만 아니라 위에서 쿵쿵대는 소음이나 진동도 보가 1차로 분산해서 기둥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벽식 구조에 비해서는 층간소음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와 기둥만 튼튼하다면 리모델링 시에도 간편하죠. 이런 점들 때문에 고급 주상복합에서 이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천장에 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을 먹게 됩니다. 보통은 50에서 70cm 정도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돼요. 즉, 내부 층고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건물의 전체 높이가 그만큼 길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걸 보완한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입니다. 없을 무에 대들 보량, 즉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위층의 슬래브를 수직 기둥만으로 떠받치는 구조예요. 기둥식 구조와 비교한다면 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에서 70cm의 공간이 절약되고요.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죠. 벽식 구조와 비교한다면 내력벽이 필요하지 않아서 실내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요. 가벽을 활용해서 실내 구조를 마음대로 만들기 편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활용하던 방식인데요. 1995년에 이 구조를 사용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어요. 물론 그건 단순하게 무량판 구조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적정 하중 이상을 올렸던 몇 가지 이유가 더해진 겁니다. 어쨌건 한동안 기피하는 공법이 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자꾸 뭘 빼먹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장 밑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윗부분, 즉 천장 쪽에 있는 이 슬래브의 무게를 이 기둥만이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은 이상 슬래브가 뚫리면서 붕괴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건물은 없어요. 굳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량판 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수직 기둥의 끝부분을 보강하는 건데요. 슬래브의 하중을 떠받치는 이 접합 부분을 넓혀주고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면적이 윗부분의 하중을 분산해서 받칠 수 있도록 상부의 슬래브와 맞닿는 끝부분을 넓히고 보강해 주는 거죠. 무량판 구조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대로 튼튼하게 된다면 아주 안전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끝부분의 보강이 제대로 안 된다면 붕괴되기 쉬운 위험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콘크리트는 압축하는 힘에는 상당히 강하지만 끊어내거나 찢어내는 힘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완해주는 것이 철근입니다. 철근은
센 힘에는 휘어질 수 있으니까 압축에는 비교적 약하지만 잡아당겨서 끊거나 찢는 힘에 상당히 강해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조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튼튼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의 윗부분에는 당연히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개들이 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물망처럼 하나로 엮여져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우리 어릴 적에 배웠잖아요. 각개전투로 노는 회초리 3개와 하나처럼 뭉쳐져 있는 회초리 3개. 이렇게 철근들을 서로 묶어줘서 그물망처럼 단단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철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걸 전단보강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수조사에서 적발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거예요.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 때문에 기둥 자체에 철근이 아예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방금 보여드린 전단보강근이 기준치 이하로 적게 들어가거나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2017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단지의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91개의 무량판 공법 중에서 무려 15개 단지에서 이 전단보강근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적발됐습니다. 말이 15개 단지이지 세대수로 따지거나 거주 인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실은 15개가 아니라 20개 단지인데 LH에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는 게 추가로 밝혀졌죠. 이 전수조사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민간 아파트 중에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층에서도 이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아파트가 꽤 있다는 점이에요. 꼭 주거층이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죠. 검단에서 있었던 붕괴사고가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입주 후였다면 사람이 안 상했을까요? 주차장 자체가 통째로 붕괴됐는데 그것도 위험한데 만약에 이미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층에서 이 철근 누락이 밝혀지면 거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한 아파트라도 지하주차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보강공사를 하면 됩니다. 보기는 흉하지만 위험한 것보다는 낫죠.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주거층이라면 대처가 쉽지 않겠죠. 부디 주거층에서라도 철근 누락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끝나면 아파트별로 가치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예요. 당장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요. 특히 민간 아파트는 무한 신뢰를 받는 브랜드와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지는 브랜드가 생기겠죠. 망하는 건설사도 생길 수 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오늘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다른 구조와 비교해보며 살펴봤습니다. 추가 전수조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특히 주거층에서는 더 문제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